농팀입니다. 오늘은 감자를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씨감자를 가져다가 감자 종자로 쪼개고 있습니다. 감자는 다른 작물처럼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워서 키우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 피트병에 혹은 물컵에 물을 담고 감자나 고구마를 넣고 싹을 틔우셨던 기억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고구마는 줄기를 재배를 해가지고 그 줄기를 땅에 꽂아서 심고 있고 감자는 감자를 쪼개서 땅에다 심고 있습니다. 인터스페이스인가요? 인터스텔라인가? 뭐 영화에서도 보면은 감자를 재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그거 영화에서 봤듯이 감자는 재배가 무척 쉽습니다. 이거는 씨감자인데 씨감자는 종자용 감자이기 때문에 병이 들지 않는 청정 지역에서 벌레나 다른 오염물질 없이 잘 클 수 있게 건강한 감자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자용 감자로 판매를 합니다. 강아지들이 따로 와서 놀고 있네요, 옆에서. 지금 감자를 쪼개다가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감자가 봄이 되고 이렇게 심을 계절이 되면은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 감자가 시퍼레지거나 싹이 나면은 독이 있다고 먹지 말라고 하죠. 감자가 한 몸뚱이에서 이렇게 여러 곳으로 싹이 나오는데 이 싹이 나오는 곳은 감자의 눈이 있는 곳입니다. 감자를 이렇게 통째로 심어도 흙 속에서 싹이 나와서 감자가 자라지만 조그마한 씨감자가 아니고 이렇게 큰 감자들은 통째로 심게 되면은 밭에 무척 많은 양의 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감자를 통째로 다 심을 필요는 없고 조그만 감자는 그냥 그대로 심으면 되고 큰 감자들은 이렇게 감자 눈이 포함이 되게 두 개 이상이 포함이 되게 이렇게 잘라서 감자 심을 준비를 해줍니다. 테니스 공만한 감자를 크게는 네 조각에서 작게는 여덟 조각까지 감자들을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 감자를 종자를 보관을 할 때에도 너무 추운 곳에 놔두게 되면은 감자가 동해를 입어서 밭에 심어도 싹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이러한 감자 종자를 잘라주는 것도 너무 일찍 잘라줘 놔버리면은 이 잘라진 감자들은 껍데기만 있던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약하기 때문에 동해도 쉽게 익고 건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서 이걸 땅에 심어도 싹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자 겉부분이야 흙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병균이나 다른 오염물질로부터 강하겠지만 사람도 다쳐서 표피, 피부 껍질 안쪽이 나오면은 약하듯이 감자들도 이렇게 잘린 단면들은 흙 안에 있는 균이나 오염물질로부터 약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땅에 심어주는 것보다 이 감자 종자들을 소독을 해서 심어주어야 감자가 자라면서 그 싹이 나오는 것이 병해를 입는 것을 확률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소독용 약이 있지만 소독용 약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고전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 아궁이에서 나오는 쓰레기, 나무를 태우 쓰레기 같은 더러운 걸 태우면 안 되겠지요. 나무를 태워서 나온 재를 요것의 표면에 묻혀서 소독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자 종자가 건조가 되지 않도록 감자를 심기 하루에서 3일 내에 잘라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잘라놓은 감자들도 수분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이 윗부분을 덮어서 수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덮어만 두게 되면 공기가 안 통해서 곰팡이가 필 수도 있기 때문에 종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한 해 감자 농사를 자지우지를 하게 됩니다. 에시켜! 똥강아지들이 여기 일하러 오신, 일 도와주러 오신 아주머니 스카프를 가지고 놀아버렸습니다. 오늘도 일기예보 상에는 비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진 땅에 감자를 심어버리면은 흙이 덩어리가 져서 감자를 땅에 심었을 때도 중간중간이 덩어리진 흙 때문에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은 쉽게 뿌리가 감자들이 종자들이 말라버려서 발아를 잘 못하고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진흙이기 때문에 이 종자들이 나오는 싹들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을 밀고 나오지 못해서 자란 싹이 그대로 말라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자를 심을 때에는 흙이 부드럽게 잘 털이 쳐진 밭에 심어주고 그리고 얼마 후에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비가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땅의 습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 하지마! 똥강아지들이 계속 뭘 물고 가네. 감자를 심고 나서 심은 밭 위에를 멀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닐 멀칭을 해주면은 풀씨가 하지 말랬지. 풀씨가 감자밭에 떨어져서 감자밭을 풀밭으로 해주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비닐 멀칭을 해주면은 땅속 안에 있는 습도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감자의 발화 속도도 빠릅니다. 뿐만이 아니고 멀칭을 해주는 비닐은 가운데 부분은 흰색이고 좌우 옆부분은 검정색인데 검정색의 비닐을 멀칭을 해주면은 햇빛을 더욱 잘 받기 때문에 따뜻하게 유지를 해줘서 일반 노지에 비닐 없이 씌우는 감자보다 감자의 싹 줄기 생장 속도가 빠릅니다. 남은 종자들도 잘라주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밭에 로터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트랙터에 트랙터에 로터리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